사실 대본에서 본 거는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, 재밌었어요. 그 일정 부분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, 물론 엄청난 지금 뭐 스타 배우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어떤 스타 배우를 기용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강조해서 그 이득을, 반사익을 얻겠다는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, 저는. 그래서 그냥 글 자체가 되게, 아, 이 역할은 예를 들면 월드스타인 베드나를 기용을 했으니 이거를 훨씬 더 뭐랄까요, 활용해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받는 시나리오도 있거든요, 사실.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각자의 역할에 맞게 캐스팅을 잘 하셔서 우리가 자기의 역할만 충분히 해내면 되는,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는 두나 누나 빼고는 뭐 거의 뭐 신인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, 감독님과 주위 분들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. 저는 개로 따지면은 리트리버 스타일이에요. 네. 굉장히 말을 잘 듣는다. 네, 아주 유순하고. 네.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고. 아, 잘 들었습니다. 네, 네, 여기까지 하도록. 부모님 말씀 잘 듣고요. 아, 저는 엄청 잘 들었어요, 정말. 네. 좀 TMI를 하나 방출드리자면, 저는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, 너는 너무 얌전하게 커서 제가 뒤통수가 절벽이에요. 여기까지 듣도록 네. 하겠습니다.